저기 신년사 잘 보셨죠? 예. 예. 이게 그 신년사가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어떻게 예, 뭐 저 아, 우리 네. 청와대는 완전히 뭐 흥분해가지고 뭐 왜 그래요? 흥분할 게 있죠, 청와대에서? 아, 모르겠어요. 흥분할 내용보다는 오히려 청와대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지금 흥분해가지고 예. 뭐 오늘 뭐 보니까 예. 그 청와대가 예. 발표한 것들을 보면 예. 김정은에게 엄청난 기대를 뭐 많이 하고 있던데요. 네. 예.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신년사에 한반도의 완벽한 뭐 비핵화 뭐 의지 이런 게 담겨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북한의 예. 비핵화가 되는 듯이 예. 이렇게 떠들어야 자기네들의 지지율을 더 떨어지지 않게 먹는데 아, 그래, 그런가요?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하여튼간 그 이분들은 대체 우리랑 그 언어 전달 그 받는 그게 네. 뭐 다른지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예, 이게 지금 청와대가 예. 김정은 신년사 예. 남북관계 진전 의지 있다. 예. 항상 뭐 있죠. 청와대에서 볼 때는. 청와대에서 볼 때는 항상 비핵화될 거고 항상 남북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대로 가면은 이제 곧 한반도 평화가 되고 이게 또 여보세요. 네. 남북관계 진전 비핵화 네. 의지 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비핵화라는 말을 여기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네. 그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죠. 또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드러나. 이게 북미 관계 의지,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미국을 협박했던데요? 아, 그렇죠. 북미 관계 네. 개선. 뭐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희망과 함께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예. 모색하지 예. 않을 수 없게 이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이제. 협박이 내재된. 협박을 했잖아요. 예. 협박을. 예.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비핵화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통일의 길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들의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완전히 자유를 잃고 공산화된 한반도에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우리는 휩싸여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들 이야기고 국민들의 생각은 또 전혀 지금 따로의 평가가 국민들에게는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저기 박사님, 예. 그 이 김정은이가 예.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북과 남이 평화의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의 합동군사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김정은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평화 번영으로 가려면은 자기 국민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고 상업 활동의 자유를 주면 저절로 평화 번영이 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하지 않고 바깥에다 대고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유엔군을 나가라 마라 이런 이제 쓸데없는 관섭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처리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지도자들이 흔히 하는 남탓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보시다시피 청와대는 비핵화가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 김정은의 신년사 어디에 찾아봐도 비핵화하겠다는 건 없거든요. 비핵화를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은 그냥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안 만들겠다, 더 실험하지 않겠다,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비핵화라고 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아전 인수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핵무기가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네.
그걸 비핵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이제 핵국가로서의 입지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죠. 그런데 또 그 미국의 대북제재를 의식해서인지 김정은이가 이제 크게 선심이나 쓰는 듯이 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네. 남한 기업인들과 네. 또 금강산을 갖고 싶어 하는 그 남한 국민들을 위해서 예. 자기네가 조건 없이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사실 조건 없이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예. 조건 없이 돈을 갖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항상 겉으로는 조건 없이 한다 해놓고 나중에 뒤로 또 요구하고 떼 쓰고 뭐 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예. 지금 그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뭡니까? 뭐 살짝. 그건 아직 네. 논의 단계가 아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양두구육이라 그런 거죠. 양두구육. 앞에다가는 양고기라고 팔면서 실제로는 개고기를 갖다가 양고기라고 팔고. 네. 그런데, 또 박사님. 그건 뭐, 이 거짓말쟁이들하고 우리가 자꾸 말해봐야 네. 입만 아픈데. 그렇죠. 네. 네. 입만 아픈데. 네. 그 거짓말을 수십 년 해대는 그 사람들 그 신년사를 텔레비에서 이 정월 초하루는 아침부터 그러니까. 틀어주는 것 자체 저도 봤습니다만 그걸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괴로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네. 더 열심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방송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 또 우리나라 보따리 장사들 있잖아요. 네. 종편 뭐 어디 그 보따리 장사 네. 그 보따리 장사라고 그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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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네. 나와서 또 막 헛된 소리를 막 하니까 네.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또 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참 뭐 하루 한두 해 겪은 것도 아니고 그 말하자면 엉터리 없는 낙관론 예? 국가 간의 관계에 그런 낙관론이 어디 있나요? 예?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항상 변동성이 강한 그런 것이 그렇죠. 국가 간의 관계인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함부로 그냥 말 잔치를 하고 그 낙관론을 함부로 이렇게 펼쳐대면은 국민들의 사고를 현혹시켜가지고 국가의 어떤 행로를 말하자면 잘못 가게 하는 그런 해악을 끼치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 국민은 단순한 국민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표로서 정부를 새로운 정부를 창출하는 그런 주권자들인데 주권자들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해대면 안 되겠죠.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네. 하나의 유행어가 생겨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무 말 잔치.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무 말 잔치라는 말이 생겨났더라고요. 네, 그 책임 없이. 예. 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네, 거. 아무 말이나 막 하죠. 예. 네. 네. 참 그 듣고 있노라면 뭐라 그럴까 언어라는 것이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네. 박사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네. 하여튼간 그 하반기 내내 네.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게 김정은의 서울 탑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자기 지지율을 올리자고 하는 짓이죠. 아니, 근데 김정은이가 오면 지지율 올라가나요? 지금까지 뭐 남북 정상이 만나면 항상 올랐다. 요번에도 오를 것이다. 그런데 혹자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라고. 그 핑계대고. 네? 핑계대고. 네, 그 핑계를 대고 조작을 하는 거. 그게 맞겠네요. 그런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김정은이가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빵이 하나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쾌하죠. 왔다 돈이 뭐 많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와서 그 말하자면 항상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발표되는 공동선언을 보면 항상 일방적인 양보고. 일방적인 양보보다도요, 네, 박사님.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북한식 워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써준 거를 그냥 사인만 네.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할도리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요구만 하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 정부를 보면 불쾌하죠. 네. 제가 강인덕 장관님께 네. 물어봤거든요. 네.
7.4남북 공동성명 때 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네. 이거 북한에서 쓴 거 사인한 거 맞죠?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북한에서는 뭐 자주라는 거를 그때부터 시작된 예, 거예요.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그쵸. 계략으로 자주라는 말을 넣은 거죠. 네. 그리고 6.15 회담? 6.15 네. 합의? 이것도 북한 말이에요. 북한 말. 근데 실제로 자주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1945년 8월에 소련군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자유총선거를 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외부에서 심어진 수령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국민들은 노예 상태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주를 말할 수 있어요. 노예들이. 그렇죠. 우리야말로 총선거로서 자유총선거로서 시작된 나라고 그 민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죠. 맞습니다. 국민들의 자주.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말하자면 위치를 잡고 있는 그것이 자주의 본질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집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외국 군대를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고 동맹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뭐 미군이 여기 와서 점령을 우리가 오지 말라는데 와서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박사님 예. 신년사에 내가 제일 많이 찾아본 게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모든 국민이 쌍수 들고 환영한다고 그러고 예. 또 친소도 또 보내왔다고 그러고 글쎄 친소가 왔다는데 무슨 얘기지는 아직까지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서 답방한다는 소리가 나오나 해가지고 예. 엄청 살펴봤는데 예. 답방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나 이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전체적으로 친서 아 뭡니까 신년사 내용을 보면은 답방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자기네가 그 개발해놓은 핵을 보유하면서 지키면서. 예. 예. 미국의 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게 예. 기본적인 기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미국에서는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너희들이 비핵화의 행동을 보여라. 예. 특히 제 첫 단계로 핵 리스트를 공개해라. 이것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공개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신년사에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핵을 인정해 준다면 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사가 있다. 예, 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예. 이번 신년사에 이 사람들이 담은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금강산 관광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자기네들이 개방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겉으로는 뭔가 부드러운 제스처를 예.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뒷감당에서 큰 책임을 지지 않는 만한 문제 예. 이런 거를 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이 상태에서 대립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국과의 관계를 끌고 나가고 싶다 이런 의사가 이 신년사의 전체적인 요지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 대립하고 싶진 않다. 당장 대립하고 네. 싶진 네. 않은데 네. 그러나 또 핵도 포기할 수 없다. 핵도 포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핵 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하고 그렇게 좋게 지내는 방향을 좀 더 모색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그런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겉으로라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북 제재가 아주 강력하게 자기네들 얽매이고 있어서 자기네 국민들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난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자기도 부담스럽다. 예. 이런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서서 하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자기가 뭐 자기네 인민들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것도 좀 지금 입지가 그럴 정도 입지도 못 되고 그래서 부드러운 태도로 이렇게 겉으로는 물론 실제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이 국경선 북중 국경선을 단속을 아주 심하게 더 강화해서 그렇죠. 탈북자가 생기지 못하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탈북자들도 계속해서 생활을 옥죄고 그렇죠. 아주 뒤에서는 강력하고 악랄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겉으로는 온건한 예. 이미지를 자꾸 자기가 이렇게 예. 예, 보여서 서방 세계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아부랄까 그런 거를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 협박처럼 예. 보였거든요. 예, 협박이 뭐 어쩌면 그 부분이 어쩌면 있죠. 예, 어쩌면 자기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예. 있죠. 예. 어쩌면 지난번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아주 네. 쫄아서 가서 만났는데 네. 만나고 와서 6개월이 지나도록 보니까 네. 별다른 게 없으니까 네. 아 이게 뭐 미국 별거 아니네 이런 오만감이 생긴 게 아닌가. 글쎄요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 김정은이가 미국에게 굴복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들이 이야기죠. 뒷말들이 네. 돌아다니고 한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강력한 입장이기보다는 뭔가 좀 수세에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 이상은 더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선을 가지고 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네, 한계선을 그렇죠. 그 미국 쪽에 네. 그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예, 거죠. 예, 예, 사인을 보낸 예. 그런 거군요. 그런 걸 예.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예, 그렇게 예.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데 미국 회담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미국 쪽에서 지금 지난 중간 선거 이후에 예. 미국 정부 구조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양원제에서 이제 상하 양원 중에 하원이 야당이 차지하고 야당이 차지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예. 하원이 공화당이 갖고 있을 때도 그런데 예. 이제 하원에 민주당이 힘을 쓰기 시작을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칼날이 매서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했듯이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이 어린 예. 김정은이를 얼러서 예. 끌고 갈 수 가겠다. 예. 이런 정도의 여유 있는 자세를 보기가 좀 어려워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트럼프 생각하시는 대통령 입장에서.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함부로 이런 불가측한 독재자하고 회담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2차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예. 지난번처럼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 예. 그 회담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예측 가능한 정도로 사전 협의가 있고 조건이 상당히 미리 예정된 뭐 어레인지된 예.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예. 사실 6.12 정상회담은 너무 즉흥적으로 그렇죠. 진행이 됐고 예. 사실은 실패작이라고 뭐, 봐야 되죠. 그 지금 예, 뭐 아무것도 예. 된 거 없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6.12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성공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면 그렇죠.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패적으로 예.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내가
이 말썽꾸러기를 다독거려서 끌고 가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이제 정당화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가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정신병자가 네, 네. 잠깐 발작을 안 한다 그래서 네. 치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정신병은 정신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정신병자가 그냥 잠깐 어떤 그 진통제를 먹었든지 뭐 해가지고 발작을 조금 멈추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정신병은 언제든지 발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은 자기가 자기 내부에 있는 당 간부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죽이 사람을 처형을 네.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권력을 폭력을 아주 와일드하게 행사했던 사람 입장에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자기를 압박할 때 아마 그 현실적으로 인식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 자기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압도적인 힘으로 짓밟았듯이 자기도 자기보다 더 강한 힘한테 짓밟힐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도 이거 보세요. 저기 다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뭐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길을 네. 모색하도록 냅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스리려면 네.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힘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대들 만한 그런 위는 저는 못 된다고 보거든요. 겁은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년사를. 작은 것 같이 막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그걸 좀 봤어요. 네. 김정은 신년사 그걸 보니까 네. 얘가 눈이 막 띵띵을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겁의 질이.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신년사를 네. 하는 것도 얘가 이제 그 전 세계가 네.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네. 네. 이게 네. 뭐지? 의식을 좀 한 것 같은데 의식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저기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이 얼굴에 네. 공포가 네. 쫙 까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뭐 이렇게 귀로만 들었는데 신년사를 예예 예. 저 얼굴 네. 이제 얼굴을 좀 봤어요. 네, 네. 얼굴을 좀 봤는데 이 얼굴 이거 좀 네, 보십시오. 네. 이 얼굴을 좀 보면 얼굴도 부어 있네요. 얼굴을 네. 보면 네. 상당히 경직돼 있고, 네, 네. 네 경직돼 있고 네. 지금 이 공포가 네. 느껴지잖아요. 네, 네. 네.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뭐 사회주의를 완성하자 이렇게 연설문에서는 얘기하지만 네. 사회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 아니에요, 네. 절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주체 사상을 믿고 있는 네, 이거 사람도 보세요. 아니에요. 이거 네. 엄청 얼굴이. 네. 이 화장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화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얼굴에 이게 풍겨서 네. 나오는 이 맞아요. 이거 보십시오. 맞아요. 엄청난 공포를 네. 안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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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렇게 오냐오냐하고 막 축혀 세우고 뭐 영웅 무슨 위인 칭송하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좀 바본 거죠. 네. 바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본 거죠. 네. 바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자는 아주 겁이 많은 인간이고.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겁이 많은 인간이고. 그래서. 비열한. 예. 자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 요구를 확고히 들이대면 오히려 다스리기가 쉬운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예. 예. 한 번도 어떤 거로부터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예. 싸가지 없는 인간인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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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핵정은 신년사 저것도 탁시 작품일 수 있어요. 탁현민. 탁현민.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파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탁현민이가 연출해줬을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뭐 이러네요. 어느 분의 저기 글인지 참 탁견이십니다. 탁견이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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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우리 그 이 애청자들이 예. 아주 똑똑하셔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이제 2019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시작되자마자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제안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응한 걸로 지금 1년을 또 시작하게 1년 또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은 신년사 했나요? 하긴 했답니다. 했는데 뭐 언론에서 했나요? 별로 다뤄지질 않고. 우리나라는 지금 김정은 신년사만 네. 새해 지침이고 네. 문재인은 네. 그 신년사가 실종됐어요. 예, 네, 뭐 저기 SNS에다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페이스북에다가. TV에다가도 안 올리고? 네,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신년사를 했어요? 네, 신년. 이야. 자기 메시지를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메시지를요. 또 김정은이랑 네. 오라고 또 빌었겠죠. 뭐, 그런 어떤 뭐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뭐 이런 걸로 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18년에 다 겪어본 일들이었고, 그래서 이 지금 남북 관계에 우리가 뭐, 주로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쇼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이. 그 거대쇼였죠. 예, 뻔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작년에 이미 다 그렇죠. 예, 드러난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판단이 다 끝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뭐 답답한 김정은이가 운물을 팔려고 한겨울에 나와서 생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넘기시고, 우리나라를 아무튼 좀 제대로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예. 하면 우리는 뭐 대단한 역사를 성취한 나라고 북한은 실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만 세우면 저절로 남북관계는 해결된다. 예? 좋은 방향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예.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예. 그 최근에 그 신재민이라는 예. 젊은 친구가 예. 좋은 젊은 사람이 나타났죠. 그 친구가 예. 이제 촛불 집회에도 예. 나갔다고 해요. 그래요. 저는 그 친구가 나간 촛불 집회는 예. 종이감의 예. 나름대로 예, 그렇죠. 종이감의 예. 그 표현이었다고 예.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그 이 정의롭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뭐 비겁하면서도 비열하고 네. 또는 그 아주 한쪽으로 편향된 나쁜 이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네. 이런 그 세력들에 대한 아주 경계심을 가진 국민들이 네. 그래도 있구나. 그렇죠. 그 신재민 그 친구는 이제 처음엔 촛불 시위에 나가면서 그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이제 촛불 시위에 예. 나갔겠죠. 예. 그리고 또 똑같은 비판의식으로 또 이번 정부에 대해서도 판단, 자기 나름 판단을 예. 하고, 자기의 처신의 결단을 내린 그런 참 깨어난 시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떤 뭐 정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예. 뭐 그렇게 지지할 수는 없는 예. 겁니다. 예. 비판적 지지자들이 돼야 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예. 우리는 그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읽어보니까 네. 국민이라는 게 네. 세금을 내기 때문에 네. 절대자도 없어요. 네. 여기 뭐 그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네. 우리는 비판적으로 네. 감시하고 네. 이렇게 견제해야 될 네. 의무가 있고 책임이 그렇죠. 있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재민 이 친구는 네. 아주 깨어있는 네. 대한민국의 젊은이인 것 같아요. 저 꼭 응원하고 그 뭐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후원금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신재민처럼 그렇죠. 자기 직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업을 말하자면 포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깨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깨어난 시민이 있을 때 박수 쳐주고 그럼요. 격려해주고 특히 젊은 사람들 이건 그렇죠. 참 그게 좋은 우리의 국민 정서가 그렇게 하면 형성될 수 있겠죠. 네. 아니 기재부에서는 또 고발한다면서요. 그 친구가 뭘 잘못해서 고발을 해요? 네. 옛날에 그러면 그 고영태 그 너 뭐였죠? 그 녹숙련 뭐 그 이 그 네. 그, 네. 뭐야 최순실 그 막 네. 폭로했잖아요. 그건 왜 뭐야 고발 안 해요?
아, 이거는 그 사람들은 비리를 저지른 거고, 네. 이 친구는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네. 그 비리를 제보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그렇죠.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잘못된 거를 조사를 해야지, 아니, 그거 문서 유출한 것만 갖고, 문서 유출을 두고 잘못된 걸 조사를 해야지 그걸 하면 됩니까? 사실 그 관료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그 불합리하고 그 진실을 감추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 그게 어떤 도를 넘치지 않는 한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러고 사는 게 뭐 보통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요. 가지고 젊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걸 가지고 그 고발을 하고 그 얼마나 그 치사한 짓이에요. 그거? 그러니까요. 난 그 친구 한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국민이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그 세금을 받은 것보다는 좀 더 일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었고 네. 의지가 있었더라고요. 네. 난 이 젊은 친구 정말 이런 친구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 예. 오늘 예.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우리 김태산 또 선생님을 모시고 예. 또.